오후 3시 30분쯤 유엔 사령부가 운영하는 판문점 견학 일정 도중 한 미국인 남성이 큰 웃음소리를 낸 뒤 정전위원회 회의실 건물 사이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내달렸습니다. 23살 주한미군 2등병 트래비스 킹이었습니다. 킹 2병은 지난해 9월 서울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시비 끝에 한국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기소됐고 다음 달에도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걷어차 벌금형을 선고받고 복역도 했습니다. 킹 2병은 추가 징계를 위한 미국 소환을 앞두고 공항에서 도망쳐 미리 신청해 놓은 유엔사 주관 판문점 견학 일정에 참여한 뒤 월북했습니다. And so we're closely monitoring and investigating the situation and working to notify the soldiers next of kin and engaging to address this incident. 외신들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던 미국 정부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ou have the State Department, you have the Department of Defense, you have the UN and the White House all working together to resolve this. 주한미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간 건 1982년 조셉 화이트 일병 이후 41년 만입니다. 북한은 1962년 월북한 제임스 드레스녹 일병과 3년 뒤 베트남전 징집을 피해 월북한 찰스 젠키스 병장 등을 영화에 등장시키며 체제 선전 도구로 활용해 왔습니다. 대공 미사일은 사격 준비. 대공 미사일은 사격 준비. TV 조선 윤동빈입니다.